타격 제거 1인 상태로 시작. 엘리트도 잡을 수 있어. 해볼까? 당신의 운을 시험해보세요. 짜잔. 디펙트 노승천이요? 너무 재미없을 것 같은데. 빨놀림. 킹놀림. 간놀림. 가창. 설치. 튕겨내기. 발놀림. 엘리트 뚝딱하고 표창 있으니까 망단 같은 거 집으면 되나? 불격. 상점을 가야 되나, 엘리트를 가야 되나? 엘리트랑 상점 이렇게 가면 되겠다. 정동빈을. 아씨. 에거는 푸션 안 먹으면 되겠다. 아니! 아, 진짜, 에임 왜 이렇게 안 좋아? 개골강타. 튕겨내기가 또 나왔네요. 튕겨내기 잡을 것 같으면은 저거 상점 가서 수비 지우면. 아니야, 한 장만 있어도 될것 같아. 아, 망단 나왔네요. 아, 근데 죽죽죽이 같이 나왔네. 어떡하지? 아, 망단은 나중에도 나올 수 있는데, 아니면 공포 넣어야 되나? 아이, 잠깐만. 아이, 이거 너무 덱파워 딸려서 이거라도 덱파워 너무 약해. 이거 표창으로도 감당 안될 정도로 너무 약한 것 같아요. 깨시랑 모래시계로 잡을 수 있어. 이게 발놀림이다. 요 녀석아. 과일 주스, 겉무. 표창 있으니까 겉무 집중. 이러면은 이제 100파워 조금 올라왔다. 네, 무검도 쓸까? 일단 소비 지우고. 일단은 저거를, 아, 무검 쓰자. 아, 고개 넣어야 되나? 차라리 스테로이드 포션. 보스 잡으려면. 아, 이거 빨리 먹고 싶은데. 아니, 길거리에서 과일 주스 한 잔도 못해? 사일런트 하려고 베타 아닌 걸로 했어.
아씨. 어떡하지? 스테로이드 포기해야 되나? 취식 보행 금지라니, 이 무슨 해괴망측한. 안 살란다. 순수. 고개를 사야 건무가 빨리 도는데. 갈등된다. 죽었. 이게 리퍼궁이다. 요놈들아. 대신 건무. 베타에는 15승천이 안 뚫려 있습니다. 제 계정에서. 아이, 왜 포션을 안 먹지? 죄송합니다. 포션 멸시 말기입니다. 아씨, 이번 턴 분열이야? 포션 안 먹었으면 한턴 버텼으려나? 그것은 잘 모르겠고요. 다음 턴에 얘 분열이고. 건무 빠지면 안 되니까 이대로 갑시다. 높이 격은 못했네. 그럴 수도 있지. 아니면 여기서 수비 가져오면 되나? 최대한 높이 격을 해보자. 확실히 표창 있으면은 딜이 올라와. 찬상. 나 짝짓? 아이고, 수비 강화. 반사신경. 고개랑 연계가 되긴 되는데, 고개랑 생존자 때문에 반사신경을 쓴다고? 애매. 그건 제 잔상입니다만. 재물. 그런 거 쓰는 거 아닙니다. 일단 상점 갈 거고. 이쪽으로 가면 상점을 두번 가면서 엘리트를 두 번을 잡을 수 있는데, 엘리트를 잡을지 내가 엘리트한테 잡힐지 몰라. 가볼까? 네, 가보자. 이번 턴에 못 잡으면 아플 텐데. 단분싸 좋다. 살상. 14. 오케이. 아니, 잠깐만요. 이거 못 잡지?
아이, 거참 수비 카드 한장 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 아, 역시 운빨 만개입니다. 불격불이 또 나왔어. 구르기도 괜찮은데. 구르기 넣고 수비 하나 더 지울까? 대굴. 타격도 지워야 되고 수비도 지워야 되는데. 일단 타격부터. 아이고, 제비가 나오네. 죽죽죽도 나오고 제비도 나오고 어떡하지? 제비 잡을까? 제비. 아, 붕대 사는 게 제일 좋긴 한데 돈이 없고. 이봐 친구, 돈이 없잖아요. 죽죽죽 하나 더 넣으면은 엘리트 잡을 때 조금 한결 수월할 것 같은데. 아니야, 한 장이면 돼. 타격 지우는 게더 도움이 될것 같네요. 수비는 언제 지우냐? 또 죽. 죽어라, 타격. 산삼, 거무, 꺽. 톡, 톡, 톡. 건무도 있겠다. 망단 나와도 될것 같은데. 선택받은 자 드럽게 세. 귀신은 뭐 하나 서로 맞잡아가고. 적어도 말이야. 단검분사도 나왔고, 사실 제일 필요한 건 공포겠죠? 아이고, 씨. 공포 쓰기 제일 애매한 놈들 나왔네. 사상. 딴딴딴딴 버려표진. 아니, 명언이라면서요? 왜 그런 것만. 발놀림이 또 나왔어? 조슈님 호스팅 감사합니다. 무언가 배운 게 있을 테니. 와후, 반갑습니다. 난민 여러분 어서오세요. 잔상, 그건 제 잔상입니다만. 슉슉슉. 난민 받아라. 아, 난민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난민 여러분. 으아. 불격? 쟤한테 때려야 되는데.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얘한테 이걸 쓰고. 로보션. 반검 분사가 여기서 빠졌네. 안녕히 주무세요. 이어폰 한쪽 안 들림님 반갑습니다. 이어폰 하나 사시죠. 아이, 비격했네. 토도톡. 따라단 따라단. 고개를 돌려서 빨리 저거를 뽑아야 돼. 겁무. 다음 턴에 마무리가 되지 싶습니다. 톡, 톡. 아이, 좋아. 가방까지. 갑분핫. 여기서 엘리트를 가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냥 상점이나 가서 수비나 하나 더 주는 게 나을지도.
거른다. 엘리트 두 마리 잡았으면 됐지. 죽어. 리퍼 궁 쓰기 전에. 편안. 엘리트 각이 쫄리는군요. 저는 쫄보입니다. 오직 쫄보만이 첨탑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괜전 유독 제비. 제비는 필요했었어. 이제 수비 같은 쓸모없는 카드 상점 가서 지우고. 구슬주머니 너무 좋고. 이제 마무리 같은 거 나오면 좋을 것 같고. 그러게, 얘들 왜 안 때리지? 때려봐, 때려봐. 디펙트 공략이요. 아이언 클레드 카드를 쓰세요. 1일 도전을 통해서. 찬상. 무검. 겉무. 톡, 톡, 톡. 완벽한 공략. 뱀식물 겁나 세고. 아니, 뱀식물이 엘리트보다 저한테 더 많은 피해를 주는데 어떻게 된 거죠? 킹염 포션. 다리 꺾기. 다리 꺾지마. 다 다리 꺾지마. 다리 꺾기도 불격이 있어서 괜찮을 것 같은데. 신성. 무검 하나 더 넣어? 네, 무검 하나 더 넣으면 확실히 세지긴 하는데. 일단은 수비를 지우자. 양심 잃어버린 뱀식물. 죽죽죽이랑 단분사가 같이 나왔네. 핑핑이요? 예정된 미래 아닙니까? 죽어라 탔다. 교살? 여기서 탈출구 집으면 딱 핑핑이 각인데. 핑핑이 소환의식. 조금 욕심 부려서 다른 거 강화해도 될 것 같은데. 이걸 강화할까? 고개도 강화하고 싶긴 한데. 넉살. 혹시 모르니까 재생 포션을 먹겠습니다.
아이 내 다리 꺾기. 아이 내 무검. 내 무검이 더 소중하지. 근데 쟤는 피가 너무 많아. 하, 꼬인다 꼬여. 아 이거 노피격은 당연히 불가능하고 일단 좀 살자. 생사의 가로 앞에 서 있다. 네, 먹어볼까? 그빔 나올 때 먹는 게 낫지 않나? 일단 지금 먹어보자. 그빔 나올 때 먹는 게 제일 나을 것 같긴 한데, 지금 먹어보자. 어차피 저 빔을 맞아도 죽지는 않을 거고, 어차피 안 죽을 거면은, 욕심을 부려보자는 생각이었습니다만은, 결국 피격을 하는군요. 이제는 잡는 거 문제 없을 것 같네요. 공포 쓰고 이것저것 다리 360도 돌려주고. 어차피 이 덱으로는 높이격은 안 됐네. 아니면 옆에 애들 무시하고 본체만 연락 때렸으면 가능했을려나? 갓들의 날림. 판도라는 의미 없고 소주 들고 가겠습니다. 아이 핑핑이. 단도의 끝은 핑핑이다. 불쾌 같은 거 찾아서 들고 가면은 해볼 만할 것 같은데. 엘리트 상점. 상점 엘리트. 여기 엘리트 오질라게 많은데 여기 한번 가볼까? 옆으로 빤스런도 할수 있으니까 한번 가봅시다. 엘리트 하나 잡아보고, 아, 이건 아니다 싶으면 옆으로 빠질 수 있으니까, 엘리트 근처로 한번 가봅시다.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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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죽죽 이제 은퇴해도 되지 않나? 아니야, 일단 두고 보자. 공포, 탄분사, 다리 꺾기, 튕겨내기, 불격, 타격. 역시 타격인가? 킹챙이. 별론데. 잔상. 그건 제 잔상입니다만. 타격 말고 바꿀 게 없었네요. 방금은. 아, 불쾌 나왔다. 아예 다리 꺾기 안 썼네. 좋은 타격은 죽은 타격뿐.
단도 죽죽죽이 연구. 드로우가 조금 모자란 느낌인데 저거 고개를 강화를 할까? 근데 저거 강화한다고 뭐 크게 나아질 것 같진 않은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한 장 더 주네. 아니야 싫어. 한 장이면 돼. 부채 나오면은 좋을 것 같네요. 아, 왜 잔상을 먼저 하셨지? 아, 발놀림이냐 불쾌냐. 불쾌 쓰면은 완막이긴 한데. 아휴. 역시 잔상이야. 이제 망단 같은 거 나오면은 집어야 되는데 나와줄란가 모르겠네요. 화상 들어온다. 큰일 났다. 29댐. 아이고 뚫렸다.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지. 덱이 그렇게 사기를 많이 친 것도 아니고 약간 정직한 덱이라서. 수리검 갑분핫. 이걸 수리검이 이제 망단 같은 거 안 나오나? 세상에. 여기서 표창 수리검이 수리검 효과. 나타내 세 장의 공격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민첩을 1 얻습니다. 지전 짱짱맨 카드입니다. 아이고 유령 나왔는데 소주가 무거워버렸네. 불쾌 강화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펜촉. 펜촉도 좋죠. 잔상 무력화 대신 건무 톡톡톡 단검불사 슉슉 생존자 불쾌까지. 하이고 이런 불격 닭검 포션. 얘들 진짜 솔직히 너무 쎄. 아무리 엘리트라지만 최소한의 그 뭐냐 도덕적 어? 그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 이걸 맞네 또. 다리 걸기다. 엘리트들 도덕적 해이 심각해. 잔상 건무 톡톡톡 쭉쭉쭉 가출구 배신. 단골사
저걸 잡을 수가 없다니. 펜촉이니까 야구공 잡을 수 있겠죠? 아닌데? 못 잡는데? 이렇게 하면 잡는구나. 포션, 독지 그런 거 없다. 머버리, 잔상, 튕겨내기, 영구, 제비, 무검, 고개, 불패, 배신. 표창 프리덤이라서 못 잡진 않을 텐데, 방금 저것이 빠졌어. 검무가 빠졌어. 정말 소중한 카드인데. 제 안일함으로 펜촉 꼬챙이를 못했네요. 아니랬다. 꼬챙이를 강화할까? 흰민첩 쭉쭉 오르고 있습니다. 흰민도적. 그래도 얘는 높이겠다. 오션벨트 쏘주는데 너무하네 이거. 이거 무형질의 낡은 동전 나온 느낌이잖아. 망단이 딱이긴 한데, 망단 놓고 망단 강화하는 게 최선인가? 잼 출구. 작업도구. 작업도구 하나 쓸까? 왜 보스는 핑핑이어서 나를 힘들게 할까? 돼요? 별 문제 없이 보스 잡지 않을까요? 아닌가? 문제가 좀 있으려나? 하이랜더지 지금. 기왕 하이랜더 한거 하이랜더 유지해보자. 작업도구 탈출구 지울까? 작도가 어떨란가? 좋겠다, 작도 쓰면. 자, 타격 채울 때가 됐죠. 타격 거른다. 아니면 차라리 다리 걷기를 지울까? 되게 상성은 좋은데. 뭘 지우지? 하하. 이상한 숟가락 사서 불쾌 여러 번 쓰는 거 재밌긴 한데.
연고랑 단독 안 지워져서 못 쓰죠. 수비 하나 지울까? 딱히 타격 지워도 될것 같은데. 아닌가? 너무 때리는 게 없어지나? 그러네. 지워야겠다. 이거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높이격, 핑핑이 높이격을. 핑핑이 힘 올라가는 것까지는 커버가 되는데, 어쨌든 핑핑이가 다다니트 공격을 하니까 불리하긴 해요. 제가 어쨌든 상성이 안 좋긴 해요. 차마 펜촉을 못 날리겠다. 표창 수리검 때문에 세기는 되게 세다. 전경기 왜 지금 나와? 에, 너 필요 없거든? 까불지 마라. 방금. 찬상. 무검. 들어올 쪽 보고. 드로우 쭉 보면서 파워 카드 찾아야 되는데 얼마 못 찾았네. 빨리 뒤로 올려야 돼. 아씨, 빨리 올리느라 실수했네. 제 다음 턴에 어차피 디버프 걸거 아니야. 아, 근데 건무 빠진 거 너무 아깝다. 죽겠는데? 아니, 죽겠는데가 아니라 높이기가 못하겠는데? 호챙이 가능하긴 한데. 이제 제 취약도 풀리는데. 이번 턴에 카드 대충 3장 쓰고 넘기고
이거 높이기가 못하겠는데요? 33뎀. 제발, 제발, 제발. 가능한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가능하겠다. 괜히 걱정했네. 이거 돌려야 되나? 아, 내 구르기. 아, 괜찮아. 충분히 돼. 된다, 된다, 된다. 아, 된다. 잠깐만, 저거 딜 되게 애매하게 나왔다. 잠깐만. 되지? 아, 되지? 아, 된다. 뒤져라. 사격으로 끝내주마. 뿅. 빙빙이 높이격. 이걸 표창 수리검이 해냅니다. 1842. 펴펴펴. 이거 비욘드 못했지? 아, 비욘드 못했어. 비욘드 했으면은, 비욘드 했으면 100점 추가돼서, 아니, 이제 100점 추가가 아니지. 175점 추가지. 그러면 2000점 넘었네. 역시 운빨 만겜. 표창 수리검을 집는 정도의 운빨이 있어야 1800대를 찍을 수 있다. 수고.